안녕하세요. 렉스의 레고노트입니다. 15번째 레고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비행기. 로저. 그저 1인분만 하면 다행입니다. 최약체의 비행기. UCS. 5월 1일 UCS로 정식 발매됐습니다. 2017년 발매된 358피스의 제품 75175 A-Wing 스타파이터입니다. 에이윙은 속도는 빠른데 공격력과 방어력이 가장 약한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속도를 위해서 화력과 방어력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되는 거죠. 파일럿 복장도 제일 가볍다고 하네요. 게다가 레고로 정말 많이 발매가 됐었습니다. 뭐 심심하면 출시하는 뭐 이렇게 약한 비행기가 영화에선 제국의 몰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참, A-Wing의 이름은 기체를 위에서 봤을 때 알파벳 대문자 A와 닮아서 A-Wing이라고 합니다. 심플하죠? 75175의 구성을 보면 기체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비 트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비 트럭은 솔직히 놀랐습니다. 작은 기체인데도 구성면에서 신경 써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A-Wing 기체는 겉에서 보이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작고 특색을 찾기 조금 어려운 기체지만 개인적으로 깔끔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믹은 하단 부분에 착륙시 펼칠 수 있는 다리 3개와 양 옆에 무기들. 조종석을 여닫을 수 있고 머리 쪽에 숨겨진 스프링 슈터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됐네요. 75175 A-Wing 스타파이터에선 총 3개의 피규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A-Wing 파일럿, 저항군 정비사, 란도 칼리시안인데요. 모든 전투기마다 네임드 피규어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조립 후기입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조립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매우 쉽네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조립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날개 쪽에 스티커 붙이는 것만 유의한다면 어려운 점도 없네요. 조립하고 나서 눈에 띄는 기믹이 없는 점은 이거는 조금 실망할 것 같습니다. 렉스 지수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장식 용도는 별 3개 반. 스타워즈의 비행선은 장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기본은 하는 것 같네요. 재미 별 3개. 테크닉 브릭 위주라고 보진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는 재미가 있던 것 같아요. 렉스지수 총점은 별 3개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기본은 하는 기체라 생각합니다. 특히 디오라마 구성을 할 때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항상 감사합니다. 더 좋은 레고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